그 시골로 가기 싫어 일단. 나는 그냥 맨하탄에 있고 싶어.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. 저도 산하고 시골이 좋아요. 그걸 가끔 놀러 이렇게 누구 사는 집에 놀러 오던가 뭐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. 미영이도 도시적이잖아. 아니야, 나는 도시적이지 않아. 나는 네가 너무 부럽다니까. 내가 여건이 안 되니까 내 이루가 할 수 없이 아파트에 갇혀 사는 거지. 나는 나이 들면서 언니 나는 시골에서 살 수 있어? 그런 산골에서? 어머, 나 들어가 살고 싶다니까. 우리 애들만 아니면? 싶은 거하고 살 수 있는 거하고 다른데. 풀 뽑기 시작한 건 그럼 평창동으로 이사 간 다음부터. 평창동이? 아니, 평창. 강원도 암자에서부터 풀 뽑기 시작했고 여기 내려와서 28년 동안 풀 뽑았고. 평창 풀은 7년 전부터 뽑기 시작하셨고. 뽑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야? 그렇지, 언니. 뭐 스침고 풀 뽑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. 전원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나의 취위에 적어고 아직까지 왜 나라고 스트레스가 안 받고 왜 나라고 욕심나는 게 없고 그냥 감추는 것뿐이야. 감추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원래 거야. 원래 또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허전한 게 많을 거야.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또 다른 사기를 당했을 수 있고 또 다른 수렁에 빠질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참 다행이다,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삶의 끝에서 나를 살게 해준 전원 생활 덕에 오늘도 살아갈 힘과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. 근데 넌 앞으로라도 좋은 친구 만났으면 이런 생각은 좋은 친구 남친? 그런 쇼크가 오면은 질려가지고도 이제 그냥 싫을 수도 그거 있지. 말고도 그냥 싱글 라이프가 좋긴 한데 그 문득 나이를 먹으니까 나 혼자 이렇게 남겨졌을 때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생각하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식구하고는 다르잖아. 뭐 말로는 뭐 24시간 뭐 아무 때나 불러모은다 하지만 걔네들도 각자 자기 과정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그리고 하물며 본인조차도 예를 들어서 1시 2시 새벽에 아파 전화할 때 있어 있는데 그 시간에 전화해? 너 같아도 못할 거야. 언니 같아도 못할 거야. 저도 못해요. 그럼 나도 못해. 그거는 내 친구들 다 장가가더니 전화 안 받아요. 내가 언니 옛날 골드코스트 남자 저기 좀 어떻게 외국에라도 좀 나와가지고 파견으로 좀 찾아보려고. 진짜? 그랬구나. 너 급했구나. 아니 급했다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지긋거렸어. 그럴 때 사건이 터진다고. 그래서 언니 사건 안 터지길 얼마나 다행이야. 내가 또 사건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어. 나이 먹고 진짜. 그때 나 막 거기는 전부 다 벗고 다니잖아. 그때만 해도 몸이 괜찮았거든. 그래서 막 여기서 안 쓰는 배우 같은 모드리 헤번 모자 팡 쓰고 비키니 딱 입고. 이게 진짜 너야? 나지. 세상에 웬일이야. 너 아주 작정을 했구나. 거기서 남자 썸이 없었어? 그렇게 벗고 있는데? 다른 사람들은 더 홀로덩 벗고 있어. 난 살다 남자 찾으러 외국 가서 옷 벗고 있었던 애 정말. 그나마 내가 제일 챙겨 입었어. 그러니까.